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원회 후보 선거대책 상황실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경기도 당사에 마련된 김원회 후보 캠프 상황실입니다. 긴장 속에 모였던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김원회 후보가 소폭 앞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차범인의 박빙인 만큼 지금은 다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역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회 후보는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선 윤곽이 확실해지면 이곳 상황실을 찾아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후 지금 이 순간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하다며 SNS를 통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이겨야 지방선거에서 완승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곳 상황실에는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 등 당 관계자들이 총집결했고 당 지도부도 경기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선거 상황실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